오늘 안녕하세요.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김조하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레드벨벳의 슬기조이. 예쁘다. 선정하는 최강의 프로게이머 페이커. 잘 계셨죠? 정말 오랜만입니다. 예, 정말 오랜만이에요. 그렇죠. 25주년. 25주년.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새 음반도 만들었습니다. 아, 새 음반도? 네, 새 음반도.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Still in love with you, baby. 또 떠올라. 아픈 기억이 가득히 차올라 So I'm falling 아, 네. 나는 오늘 이분을 이름도 처음 들었고 처음 봤는데 방송 역사상 첫 출연이에요. 아, 진짜? 예. 저는 이제 SK텔레콤 T1에서 LOL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, 롤? 그게 네. 롤이죠? 네, 그쵸. 네. 그리고 지금 10대, 20대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. 아~ 그럼 우리 모를 수밖에 없어. 그럼 50대인데. 뭐.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의 우상이죠. 우상의 우상. 예. 한국 대표 미드. 전 세계 최고의 미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바로 이 페이커. SKT T1은 정상에 올라 대회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. 페이커 씨가 우리 안녕하세요 나온 이유가 있다면서요. 평소에 레드벨벳 아, 완전히 엄청 그래갖고 이쪽만 쳐다볼 때마다 계속 입꼬리가 네. 올라가 지금 예, 보니까는 손 뜨는 거 봤어요? 슬기 씨 팬이라고 막 아~ 저희도 당연히 좋아 저희도 좋아 네 당연하죠 당연히 예. 뭐 민망하다 밑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되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지금 어때요? 떨려요? 어때요? 게임할 때가 떨려요? 지금 떨려요? 솔직히 게임할 때가 좀 더 떨리는 것 같고요. 되게 솔직한 애구나. 허든 씨가 페이커랑 친하다고. 네. 광고 촬영을 처음에 하다가 만났었는데 오. 페이커가 온다고 들어가지고 한 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원래 팬이셨어요? 네. 와. 보러 가서 좀 친해졌었는데 돈을 되게 잘 벌잖아요. 잘 버는데 또 형이다 보니까 밥을 또 사달라기도 애매해서 항상 그치? 제가 사주고 그리고 돈은 네. 투자한 거네 투자 그죠?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요. 잘 사는 편이 아니에요? 네네. 네. 그럼 그거 누가 써요 다? 돈 다 어디다 써요? 사실 제 동갑 들을 만나면 다 사긴 하는데 아 동갑을 형들한테는 안 사요? 친구하자 아 그럴까요? 친구하자 쭉 페이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없죠? 왜 대답 안 해줘요? 네? 친구 없죠? 서대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고민 있어요? 오늘까지 지금 새벽까지 촬영을 끝내고 왔는데요. 오. 이 영화가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다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제가 약간 사건의 원흉처럼 좀 나쁜 역할인데 많이 못 됐게 죽어요. 네. 아 죽어요? 네. 내용 다 알아서. 저 말고도 여러 명 나오시는. 아 그만 좀 얘기해요 영화 내용. 영화 잘 가서 보고 싶은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